네,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도 관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겠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아직은 몰라요. KB에서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왜 할까? 딱히 미납한 요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카드 새로 만들라는 건가? 아직 멀었는데 유효기간 끝날라는. 아이 뭐 급하면 문자 하겠지 뭐 자기들이. 카드를 KB 것만 써가지고. 이 카무이, 이게 카무이요. 이런 특수 능력. 아 그래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일본식 RPG가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게임이니까 나 같은 인간만 하는 거지. 인간이나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내 갈 길 간다 이런 인간이나 하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 눈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얘가 뭐 카쿠리 그건가? 35레벨 여신이면 잠깐만. 아, 돈 많이 드는데. 후훌링 35레벨 여신이 파르바티인가 보네. 아이고 비싸유. 왜 이렇게 비싸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노 아쿠마를 이용한다. 바르바티. 今後ともよろしく。でしょ？ 네. 오. 여신이 둔 역시 우리 둔이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방금 사가 3턴 동안 모든 능력을 1단계 상승. 근데 뭐 MP를 126이나 먹니? 좀 에바 아니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회복 플레노마. 딴딴따단딴. 악마들마다 이제 고정 스킬이 있어요. 네. 합체 시에 만들어지는 자기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건 이제 못 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 합체 연출을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게 다른 게 있나? 또 신디사이저 하는 거 똑같을 것 같아요. 슈로데가 지금 DAC가 그거라서요. 네. 버그가 있어가지고. 네. 그 뭐 레드파이브인가 무식인가 사라지는 그게 있다고요. 겸사겸사네. 버그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좀 미룰라고. 아, DLC로 이제 기체만 참전했어요. 톱스타. 황금 사과가 있는데 라고 하기엔 솔직히 이제 너무 비싸다. 너무 그거 하구나. 어, 그래. 너무 얘가 모델링이 또 꽤 잘 뽑혀가지고 겸사겸사. 40레벨 용왕, 33레벨.
어, 이 눈이도 또 열심히 한번 또 키워줘야 되겠구만. 핀마쿨이랑 이제 있어요 몇 명. 아, 디자인이 바뀐 애들도 있고 새로 아예 처음 참전하면서 이제 새 모델링이 나오는 새로 모델링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자 이제 또 스토리를 좀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사이드 퀘스트랑 퀘스트 받는 게 또 있었죠. 꽤 예슈타르랑 싸워야 되는데 시나가와 복주하는 포악카. 아 클레오파트라 한 61레벨 정도에 잡으러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은 이제 한계가 있고. 지금 다 가면 털린다고 하던데. 자, 이 마가치 그거 하는 장치. 이것도 이 장치 지키는 파스꾼이 있나 보네. 딴딴딴딴딴. 호루스인가? 날아다니는 거? 아! 아! 잘못 떨어졌다. 이거 다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미 배틀피드는 이제 어네듀케이트 드립치 스텝트 이제 맛이 간 거죠. 맛이 간 거 인증해 버렸습니다. 아니 지들이 뭐 이제 어디 뭐 사업 그 뭐지 사상가나 뭐 혁신가라 아니 혁신가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뭐 그 뭐지 교육자라고 하면 뭐 이제 뭐 그런 말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회사에서 상품 만드는 장사꾼인데 사준 사람 병신 만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마가치가 그거예요. 필살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 작품에서 많이 차이 많이 나버리면 하, 저 길 끝에 또 있냐? 안 할 수 없는 법이니. 꾸우면 성공해라.
아 그래요? 아이고 난 고3이었던 게 혼지였던가. 아 그때로 돌아가면 이제 수능이고 나버리고 열심히 종잣돈 모아서 일단 3전에 박아둬야지. 뭐야 니들? 난다. 오이. 그리고 이제 코인 해야죠. 아 일단 코인도 종잣돈 모아놓고 해야지. 하긴 근데 그 시절 코인이면 뭐 2000 내가 수능을 2005년도인가 6년도에 해봤습니다. 그 시절에 코인 없대잖아 심지어. 어우 또 저기 있어. 씨. 짜증나이. 아 그걸 용맹기동 같은 걸 이제 감안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솔직히 딴 것보다도. 자 일단 우리 이두니 우리 두니 계속 레벨업 시켜주셔야지. 마도서 이럴 때 쓰라고 마도서 모아놓은 거 아니겠니. 숨결 전투 승리 시 HP를 회복. 안 됐어. 내일 출근이요? 열심히 하셔야죠. 뭐 좀 늦어도 뭐 상황 봐서 뭐 그거 해주지 않을까요? 참자. 아, 저 날아댕기는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날아댕기는 거 어디 가서 싸워야 되지? 어디 동선을 좀 파악을 해야 되나? 이쪽인가? 여기서 한번 대기를 타봅시다. 오겠지 뭐. 일단 따라다라단딴 포르스 아니야? 맞나? 맞네. 이제 46밖에 안 돼. 잡으면 뭐든 주겠지 뭐. 강적인데 딴딴딴. 아 쭈우
감사한다. 발척 기기. 감사한다. 어 그래 뭐하라 너에게 다음 턴은 없을 테니까. 이끄소 전날 열성군? 아이템을 뭐 안 주네. 뭐라도 좀 쓸만한 걸 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자 다음 어쨌든 뭐 없어. 아무것도 학교 수영복? 왜? 아 근데 학생 수영복이라고만 했지 남자 수영복인지 여자 수영복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럽니다요. 그렇습니다요. 어어 제발 나 얘 무조건 잡아야 돼. 얘 1레벨 주인공 레벨 1레벨 업 시켜주는 아이템 준단 말이야.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그래. 어쨌든 그럴 거야. 잘 안 나와 심지어. 그래서 복음서 역시 레벨 1을 올려준다고.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레벨업하면 하나 더 써야겠다. 누적되는 경험치가 좀 아까우니까. 이런 경우 여기도 아 여기 있었네. 이걸 못 봤다고? 오 못 봤을 수도 있죠 뭐.
아, 그건 모르겠고 갑자기 맥주 마시고 싶다. 맥주에다가 안주는 딱히 뭐. 타코야키 같은 약간 튀김? 요. 치킨 너 저번에 먹었으면 탄수화물이 폭발할 것 같은. 오케이 돌아가서. 아 이거 좀 잘 세척할 수 있는 이 실리콘 팁 같은 거 좀 세척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냥 기본으로 주는 실리콘 팁이에요. 네. 메모리 폼 같이 된 거. 빡 돌아. 어우 열받아. 아으 여기서 또 백도로 가야 되는구나. 아휴. 그나마 여기는 뭐 막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이걸 다 하면 이 슈터리가 대체 얼마나 약해지길래. 아야 이런 게 제일 싫어 진짜. 한 번씩 아주 그냥 나에게 큰 교훈 준다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까. 이둔 너도 우리 함께 99레벨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열심히 가보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진짜 안 보이다가도 이제 이렇게 내비에 화,
확인해주, 그러니까 미니맵에 확인시켜주고 또 찾으려고 그러면 또 보인단 말이야. 그때 또. 그때 또. 참. 신기해. 여기에 내가 엄청 안 찾았구나. 엄청 많이 안 찾았네. 부츠카짰다. 아, 설마 위쪽이니? 안 오네. 도망갈게요. 여기 힘이 없네. 거의 과학이구만, 과학. 사이언스야, 사이언스. 사이언스. 저쪽에 하나 있고. 어? 나 여기 있는데 먹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안 먹었었니? 아니야, 이쪽에 또 하나 있었구나. 자, 그리고 아마 이쪽은 흐름상 저쪽 으로 가서 돌아서 먹고 가고 해야 되는 것 같아. 정말 무시무시하다.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길에 길 세팅이랄까나. 하면 할수록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
호호이? 뭐야 너 니들 둘리야? 타임 코스모스는 어떠 팔아먹었냐? 난 다 삐야. 어 근데 선생님 정작 진짜 파스코는 전혀 없는데. 오케이. 147번째 마마. 어디 보자. 아, 저기 지금 저거는 그건데. 사기사. 4명이 기사인가 무식인가 그건 것 같고.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일단 요 녀석이 몇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붙자. 붙어보자. 히마이라 딱 50레벨.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도전하는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 아닌가. 자 보유다오 라기온과 지오다인 나갔다. 스머 솔트 깎고 싫어. 자, 페거수스 유성군. 산다. 발척뛰기! 극딜이다! 과연 죽일 수 있나 이번 턴에. 아! 못 죽였다. 아 이건 좀 큰데. 다행이야 마가치를 모아줘서. 넌 이제 죽었다. 안녕하세요. 풍요의 불. 아 이거 사이드 퀘스트 있었는데 이거 얘가 이거 그거였구나.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슈레딩거의 이제 제 그 체중이라고나 할까. 살이 빠졌을 수도 쪘을 수도 있습니다. 자, 풍요의 불짝기 보고 가네. 은 가능이고. 이 위치면은 그것도 한번 하죠. 네, 돌아가가지고 그 기사 걔도 한번 또. 아, 그래요? 오케이, 파이팅. 정작 나는 이제 체중 자체는 이제 거의 그대로지만 체지방률은 비율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거의 몇 달 새 체중은 거의 그대로긴 한데 비율이나 뭐 이제 결국 근육량이랑 이제 그거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체중도 중요하지만 이제 근육량과 근육량 대비 이제 그 뭐랄까 지방량, 체지방량 살 더 빼야 돼요. 멀었어요 저도. 네. 뭘 동일하면요? 동일하면 뭐 망한 거죠, 뭐. 근데 체지방, 체중 똑같아도 체지방량이랑 이제 하다못해 눈바디만 해봐도 틀려요. 눈바디 안 해봐도. 화이트 라이더. 未来への扉が開くであろうと故に、お前は正面せねばならぬ。俺たち四騎士に打ち勝つ力があることを、お前にその実力があるのか。さあ、臆することなく攻めてこい。この여신 스토리요? 약간 대충 이제 페르소나 진 여신전생 3에서 이제 한 20년 후 이거 같아요. 네. 패턴 똑같냐 이 그지 새끼들 진짜. 아. 도미니온 너도 데카자가 있어? 땡땡. 이시스로 가야 되나? 이시스 처음 꺼내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신재생 3와는 다르게 나에겐 유시춘해가 있다.
악사の雷よ。 우휴! 자, 자비의 메노라를 입수했다. 마진 화이트 라이더의 도박을 확인. 야츠와 힘을 증명시로도 했다. 즉, 아토 3体의 기시를 타오세도 이거도가. 죽네 싫다. 야츠가 테니이레타 메노라와 지히. 다가 야츠의 용서의 나이 공격에는 지히 나도와 감지られなかった. 소레토모 전력であること 자체가 지희なのだろうか. 뜬뜬뜬뜬. 이제 또 어디 또 다른 지역이 또 생겼을 텐데. 우리 화이트 라이더 씨. 다음 마인. 쪽이 생겼네. 아유, 씨, 더러운 놈들 진짜. 으이구, 으이구, 으이구. 학을 떼겠어. 페르소나요? 뭐 나오려면 아직 몇 년은 걸릴 텐데. 그보다 페르소나 로얄 PC판이나 좀 이제 그 있잖아. 스트리밍 제한 좀 풀려갖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다시 하고 싶은데. 그게 그런 이유가 아니면 도저히 다시 할 용기가 안 생겨. 도저히 다시 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군요. 아니 사실 이제 페르소나 이제 스크램블이 금방 나와가지고 전 당연히 이제 금방 PC판으로 나왔잖아요. 거의 동발이었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금방 나오겠구만 하고 있었는데 로얄 PC판도 그 아니 최소한 무인편 그 스토리에서 이어지는 게 그건데 뭐 로얄이 그 스크램블인데 최소한 로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는 새끼들이면. 하지만 양심이 없는 새끼들이었답니다. 정작 PC판 유저들은 풀 수 없으면 이제 로얄 스토리가 뭔지도 모를 텐데 전혀. 진짜 양심도 없는 놈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게임이 왔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세가에서 외주를 줘서라도 이식을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어차피 원본 다 있으니까. 아틀라스에서 직접 파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럴 필요도 없고. 재미가 없는 게임이야 그러는 이야기 텐데 재미없는 게임도 아니고 하다못해. 하베스토 가급적 없어야지. 빵, 빵. 아, 이것도 뭔가 이제 떡밥 같은데. 이 녀석. 아니 또 퀘스트. 아와지초 부근에 고기를 파는 하베스트한. 알겠어. 증오의 일부지지. 이건가요?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퀘스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먼저 좀 하고 갑시다. 다른 용맥 좀 잠깐 들려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좀 퀘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나가와구 쪽에 이제 원래 막혀서 못 가던 곳이 있는데 여기. 그리고 왼쪽 밑에 뭐 또 퀘스트가 하나 또 생겼냐. 여기도 이제 한번 가서 확인해 달라는. 원래 이제 천사들이 막고 있어서 못 가던 곳이었는데 이제 열렸어. 고금사 하나 써야지. 자, 원래 여기가 이제 막혀 있었던 곳이죠. 막혀서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던 곳이었는데. 환혼향 님쫄? 보름달일 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아마노자코 아니야? 어?
이 아마로자코잖아. 어쩐지 뭔가 얘가 떡밥이면 뻔 있긴 했는데 그만큼 강하시다는 거지. 자, 보름달이 됐을 때. 안 돼, 빨리 달. 야, 무천도사 데리고 와. 달 부수라 그래. 에네르기 퍼로. 아이씨, 잠깐만. 저장 한번 더 하고 오자. 불안해. 왠지 내 레벨로 지금 못 잡을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좀 들어서. 혹시 모르니까. 暴走している。 뭐야, 딱히 나 거대 원숭이 같은 걸로라도 끝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노. 51레벨, 어 다행이다. 할만하지. 비슷한 레벨이. 마하시 온가가 부르겠다. 너무 소시. 아, 이게 물리 공격의 일정 확률로 그거 하나 보네. 반격기를 쓰나 보네.
벌쩍 뛰기! 아, 안 죽었다니 망했다. 정신 차려, 야만 오지 않구야. 자마노자코의 허물. 너 이름이 혹시 아마노자코가 아니라 카카오루트라고 하지 않니? 다다네. 자, 폭주하는 포악함 보고 가네. 잠시만요. 아, 네. 그 PC 코드가 있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네. 웬만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아, 또 유정 마을 쪽에 또 퀘스트가 뭐 하나 생겼어. 그저치만 한번 가봅시다 또. 안 갈 수는 없으니. 안 가도 되나? 안 갈 수는 없지 그래도.
아니 이제 세 가이드도 PC판 내면 잘 팔린다는 걸 알 텐데도 왜 그런지 왜 페르소나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 솔직히 지금 진짜 솔직히 무인편 하다가 한 거 이제 그 당시에 스트리밍 그 직무다 훨씬 빡셀 때라 가지고 진짜 못한 게 많았어. 이시스 소독한다 코루스 정말 괜찮겠어? 근데 나 걔 잡았어. 근데 설마 또 잡아야 되는 거야? 매의 머리 아! 아니 이겼으면 그냥 다시 그거 하면 되지. 뭘 또 거기까지 가갖고 또 매의 머리를 갖다 바쳐야 돼. 너 자꾸 나 빡돌게 할래? 일절만 하란 말이야. 나 이미 조졌다고 걔를. 어휴 아유 선생님들 호루스 제가 잡았다니깐요. 잡았는데 머리를 다시 갖고 오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지어 위치도 겁나 애매한 것 같은데 가기. 아이고 선생님들요 선생님요 이러면 안 되지라. 사람이 착하질 않아. 아니 사람이 이제 능력이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이것들아. 아 뭐 얘들은 능력 있는 애들이지만 아무튼. 아이고 선생님. 죽여는 저 아까 저 느낌표 있는 곳으로 고정으로 그건 것 같은데 가는 길을 모르겠어. 이쪽으로 해놔. 여기가 길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복작지근해가지고 아닌데 야 호루스 어디냐 이 대가리. 싸웠던 곳은 대충 알겠는데 거기 그거 아무튼 표시를 해줘야지 임마 이놈아, 아이씨. 너 몇 랩이야? 볼록이?
아이 왜 또 잡몹들. 마왕몰로 좋아. 난 한눈막가 보고 싶은데 모르겠다 어쩔지. 아기라오 후후. 중에 이제 왠지 하약하네. 그나마 다행이네. 발척 뛰기! 가보자. 자, 은하 열성군. 불꽃의 경전. 아 근데 그건 이제 다시 먹었어요. 네. 그런 거 다 먹었어요. 네. 애초에 이 게임 그거 주기 때문에 그 놓친 것들 나중에 다 그 표시를 해줘요. 그 그 특정이한테 돈 좀 주면은. 그래가지고
뭐지? 나 호루스랑 어디서 싸웠더라? 여기 금방 알 맞지 않아요? 여기가 아닌가? 아니었나? 야 호루스 시신 어딨니 대체? 나 왜 못 찾겠지? 아 저쪽이다. 저쪽 끝에. 오케이. 아, 설마 또 싸우라는 건 아니겠지? 좀 불길한데 느낌이 매우. 아 저쪽이다. 아 이런 아 이키 아 이자 아 이게 야흐 아 짜증나. 아무튼 대충 호루스가 싸웠던 곳이 이 근방 어디 있던데. 문제는 거기가 거기에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나도 바본가 봐. 몇 시간 몇 분 전에 싸워놓고 이제 길이 깔리다니. 이 시간이 나도 바본가 보다 진짜. 어디가니 애지간이도 띨빡인가 봐 띨빡. 여기였는데. 어 있다 아 진짜 더러운 놈 진짜. 됐어. 자 보고하러 가자. 다다다다다 그리고 아, 쟤도 잡아볼까? 아까 그거 했던 애. 쟤는 레벨이 몇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잡으려다 말았는데. 뭐, 쟤도 한 50만 넘겠지, 인간하면. 느느느느 15,000 아마 내가 찾던 걔는 아닌데 확실히. 얘도 미리 잡아놓으면 뭐 나중에 퀘스트가 있더라도 뭐 어떻게 되겠지. 너도 불에 약하니 알았다. 안녕하십니까 디오니소 스님. 그래도 확실히 요시치네는 항상 기본으로. 넌 이제 죽는다. 극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슈로드 이번에 나온 DLC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따 그랬어. 일단 나중에 일단 패치 좀 나오고 하려고요. 버그 때문에 저 제꼈어요 일단. 안타깝지만
레드5가 증발한대요. 기체 자체가 없었던 아이가 돼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 강제 출격 미션에만 잠깐 나왔다 다시 사라지고.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류 중입니다. 보류이나. 아, 잣 됐다. 아, 이 아슬아슬해. 이걸 못 잡지 못하냐. 아, 왠지 한 방에 주인공 한 방 잘못 맞으면. 잘못 맞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네요. 얘도 나중에 퀘스트로 원래 잡는 것 같은데. 아, 안 돼. 내일 출근은 9시야. 개빡돈다. 근데 거기에 굳이 사실 원래 이제 디자이너들 진 디자이너 매미였겠지만 그 장갑을 단 게 뭔가 이유가 있을까? 아이고 누마니, 우리 토크 한번 하자. 너 제천 대성으로 진화하냐 안 하냐? 누마니 제천 대성 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면 키우고. 키워도 솔직히 근데 옛날만큼의 성능 그러기엔 이제 또 이제 너무 그거에서 그 정도 옛날에 내가 기대하던 그 정도 빠퍼먼스를 못 보여줄 것 같아서. 우리 대성이 이제 원래 제천 대성이 이제 물리 그게 짱이었는데 대성이 물장석 두 개. 아 그래요? 레벨 올린다고 진화를 안 해? 아씨 9시에 출근함. 9시 10분에 출근하면 이제 9시 10시 11시 11시에 넘어가고 하는데 끝나는데. 아 빡돈다 진짜. 아 하기야 내일 수능 때문에 오전에 그거 차 그거 한다고 10시 9시 넘어서 그 계속 그거 하는 건가? 하기야 뭐 그겠다. 민감하지 수능.
아우 순식간에 써버리네. 우리 이둔이 뭐 아무튼 몇 명 애들이 이제 애정으로 이제 모델링이 예쁘니까 좀 키워주려고 열심히 그거 하고 있긴 한데. 그래 안녕. 안녕은 안녕이고. 여기도 이제 처리 못했던 강적들 몇 명 처리해보자. 레벨이 높지 않아. 맵 대충 이제 강적들도 맵 레벨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 원래 더 상위 레벨인 애들도 그런 느낌이야. 내 느낌만 그런가. 아무튼 뭐 네. 괜히 강적이라고 쫄아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뭐 알아서 해야겠죠. 알아서 감당하겠지 뭐. 그분도 슬슬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는 나이 연배시니까요. 괜찮아요. 매우 괜찮아요.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고. 없어도 뭐 진행한 데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그래도 확실히 이제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또 차이는 나 있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예쁘게 뽑혀서 모델링이. 블레구 너도 합체 재료가 되어라. 그래용. 네, 그러니까 강적이죠. 라고 하기엔 이미 내가 너무 강해져 버렸구나. 너무 늦게 왔나 내가. 한 5레벨만 차이나도 엄청 차이나는데.
그게 맨 처음 만났던 이제 강적이 초반 맵에 있는 게 50레벨 해가지고 다른 강적들도 대충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아 지금 못 잡겠지 하고 이제 넘어간 애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뭐 레벨 높은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원작 기준, 그 3 기준이면 상당히 쓸 텐데. 아닌가? 기린에서. 아, 가네샤랑 헷갈렸다, 얘. 근데 얘도 이제 원래 물리내성 있어가지고 아마 내성인가 방관인가 있어가지고. 반사였군, 역시. 에잉.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자. 프로스트 대박나 이게 건키를 이기라쇼 땡땡땡땡 그래 우리 준이 한 번도 안 써보 우리 준이 한번 써봐야지 준이 유사하게 어깨춤을 추는 준이 아 분명 기술 중에 뭐 하나 그 뭐 있지? 잘못 알고 잘못 봤나? 지온가 우효!
이걸 넘겨버리자니 나도 모르. 같이 모으겠지. 하지만 이미 끝났어. 뜬뜬뜬. 이와 있을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잠깐 이 노래는 아닌데. 우리 두니, 앨리스, 요시치네, 아르테미스 끝까지 가는 거지. 적어도 나머진 딴 애들은 몰라도 얘들은 이제 거의 끝까지 함께할 애들이라. 됐고. 보고 알고 보고하고. 아 이게 이쪽에 있는 애들은 또 퀘스트가 어떻게 이상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아 애매하네. 네, 클레오 그러니까 DAC 퀘스트가 섞여 있어가지고 하기가 좀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감을 못 잡으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스토리를 진행하도록 하죠 또. 할 만큼 했잖아요. 아니요, 안 봤어요. 쓸 일이 없어가지고 아직. 써네. 데카자. 자장가 버려. 됐어. 오 예. 자 이제 또 드디어 정말 엄청 오랜만에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겠군요. 지금 안 한 사이드 퀘스트가 뭐가 있지? 그래 오야마치미 황룡이 오다. 스토리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딴딴딴. 그만큼 세지죠 주인공이. 주인공의 기술이
그건 좀 상황을 봅시다. 지금 이것도 밀려, 이것도 언제 끝날지 저도 감이 안 와가지고. 네. 저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제 나온, 어젠가 그제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으면 그 친작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까지 이제 또 밀려버려서. 당일날 바로 할 거 아니면 좀 아무래도 바로 하기가 좀 부담되더라고요, 저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슈로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월말에 또 하나 나오지 않나요? 나 뭐가 나오는, 나왔던 거, 나오던 거 같은데. 뭔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대작 뭐 하나 있지 않았어? 뭐였지, 그게? 뭐가 있었는데. 아, 그건 이제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롤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어제 쉐리 형님이 하시는 건 대충 봤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았을 거다. 그 원래 이제 이 작년인가 나왔어야 되는데 밀린 거라며 코로나 때문에. 아, 애초에 컨셉이 거기서 이제 따온 게 확 느껴져요. 이 자체가 세인트 세이어 기술도 그렇고 거의 대놓고 따온 수준이라서. 주살 약점이라니. 내 방다 이제. 따라따. 혹시 9900K 있잖아요. 지금 중고로 내놓으면 얼마 정도 나오나? 메인보드랑 같이 한 20만원 판다? 20-30만원 나오나? 무지 한 마리 또 남았는데. 아닌가? 어, 뭐야, 이거 마커잖아? 아니, 갑자기. 알았어. 저장 한번 다시 하고 오자. 그리고 세팅도 좀 하고 오고. 빰빰빰빰빰. 자, 일부러 유해 응신처에 안 가고 있었다. 왜냐면 한꺼번에 보상을 얻고 싶었거든. 요크였다. 고크로 야룬나. 고크로 야룬나. 오이 오이. 오예.
올려 올려. 아이템 사고 진행은. 아 드디어 이제 비석들도 살 수 있게 됐네. 근데 돈이 없네. 아, 괜찮아. 나 지금까지 모은 거 다 팔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형씨 파마의 비석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조사리 비석이랑. 빠밤. 악마가. 카무이. 習得するんだ。習得。 習得する。 자 그리고 주인공도 뭐야 이거 너 30레벨 때야? 마지오바리온 잔바리온. 근데 마나를 너무 먹는다. 역시 지금 쓰기는 또 고진 나선창. 물리가 하나 나와버렸네. 따라따라따라따라따.
이제 다 다인계로 계열로 이제 또 옮길 때가 됐으니까 잔다인 뭐 그렇죠. 네. 코진 나선참도 보면 그거잖아요. 거의 이제 팔척백이랑 사실 뭐 그게 뭐 네. 그쪽 계열이라서. 하지만 팔척뛰기는 그래. 아 여기에 맹방경만 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여기다가 오베론의 잔다인까지 가져오면 고래를 잔바리온. 아 근데 60이는 너무 이건 킵에 두자 나중에. 지오다인 있는 애가 없네. 굉내가 있으니까 뭐. 뭐 이 정도로 세팅해 두면 되겠지. 그리고 합체할 수 있는 거 한번 보고. 쿠훌리니. 절명검. 잔다인. 아 그래? 나 안 했어? 조트망. 어떡하지? 다시 불러오기도 귀찮고 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장 다 했었나 이거 하기 전에. 잠깐 48분인데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내가 실수한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그만. 아 아 진작. 젠장 젠장 젠장.
아휴,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가자. 아, 이러면 되지 뭐. 만화 소모가 좀 크긴 한데 뭐 어쩌겠어. 다 제 잘못인 것을. 아 근데 왠지 저 아마누 자꾸 허물이 좀 아까워서 나중에 동료 돼서 이제 레벨업 시켜주고 그러면 허물 벗어주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확률이잖아요. 아 좀 아깝긴 하다. 아, 네, 레벨 많이 올라갔죠? 어. 아, 쿨린 합체할라 그랬었지, 그러고 보니까. 아, 정신이 없으니까, 그것도. 아이고, 정신 차려. 환마쿠 훌린. 아. 아, 아, 파제스 도미니온. 돈을 너무 먹는데. 아 맞아, 우베론 없애면서 그거 안 했다. 암마정세 등록도 안 해놨다. 아 병신, 나 진짜 병신인가봐. 개멍청. 그냥 멍청도 아니고 이 정도면 진짜 개멍청. 딴딴딴딴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뭐 해야죠. 네. 열심히. 건모토모 요로시쿠. 쇼크 바운드. 어차피 힘이 약해서 물리 속성은 뭐 솔직히 말하면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쇼크 바운드 쓰고 데쿤다 라카라칸 있으니까 그거나 좀 가네샤 티타니아. 자 이제 저장하고 가봅시다. 아 진짜 그거 하나 지오다인 하나 그거 아니 그 잔다인 하나 승계 못해가지고 그리고 오베론 하나 그 멍청하게 전서 등록 안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멍하니 하다 보면 이제 잊어버려 나도 모르게. 어쨌든 덤벼 이 분노를 날 나 이 분노를 풀 곳이 필요하다. 그래. 빨리 나와봐. 어, 이거 하면 딱 150개인데 또. 맞지? 아, 왜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 사람. 돌아버리겠네. 마카와 요크였다. 간바린. 오이. 오이. 아, 이제 50마리만 더 찾으면 된다. 그래, 50마리만 더 찾아보자. 아 그래 깊에 놓자. 다시 가자. 아유 진짜 왜 스토리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슈타로트인가 이슈타른가 걔 조져야 되는데 덤벼 이슈타를. 캐서린에서 당했던 그걸 내가 갚아주마. 아니 너 목소리가 너 아니랬잖아 캐서린에서. 貶められた者の一人。全ての貶められた存在の代わりに私はあれの存在を全て消し去るのだ。 난타토. 뜬뜬. 아니 이슈타르 너 원래 이런 캐릭터였나? 아니 모르겠어. 이제 캐서린에선 약간 미소년에 가까운 목소리라 가지고. 뜬뜬 뜬뜬. 그래요 누나. 근데 모델링이 어디서 좀 대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저 누나. 딴딴따라라. 또 회심이야. 딴딴따라라.
아! 누나! 안 되겠다. 황금 사과! 우리 누나! 저 맞을 준비 되심? 잔바리온! 펼쳐뛰기! 자, 페가수스 유성군! 넘기겠습니다. 코진나선쯤 연출 한번 봐줘야지. 바라밤 휴. 너도 어지간히 쓰레기구나. 자, 지무신이 슈타르 합치가 개방되었습니다. 애지간하다 너도. 하필 또 맵에 퀘스트가 새로 뜬 걸 또 봐버렸어.
아, 빡돌. 이쪽에서 여기가 워낙 복잡해서 맵이 여기서 되돌아가는 게 더 편해. 빠른 길이 더 나을 거야. 그것이 인생. 퀸 웨이브 긴자에서 보석 찾기. 야, 나 이미 다 찾았어. Thank you. 아쿠아 마린 13개나 돼. 마두서 3개. 자, 다이아몬드 2개와 석류석 3개, 아쿠아마린 3개, 행운의 향. 아,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배틀 애들이 그거일 거 그거예요. 지금 이제 여신전세 그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되기 전에 이제 사 대천사들 네 명 있는 애들 다 뒤져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브리엘 미카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싹 다 뒤져가지고 아브디엘이라는 애가 이제 혼자서 이제 이끄는 와중이라 그래서 그럴 거예요 설정상. 악마들한테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악마들한테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제 아무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안에 있는 마왕을 쓰러뜨려? 물 쓰러뜨려? 아직 끝날라면 아직 당당 멀었구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당 멀었잖아. 아, 무디야. 왜 이 타임? これはこれは彼の邪悪なる悪魔を見事排除したか。見事だ小僧。ベテルの大天使としてお前の働きを称賛する。これで残すは魔王城。すべての前から見放された打天使を打つだけだ。神よ、光が黙すこの混沌の大地に。 어, 퇴근하세요. 축하 축하. 必ず 秩序を 敷いて 見せます. 聞け! ベテルの天使たちよ. 今より 混沌の悪魔どもを 殲滅する. 奴らを 奈落の底へ 追い落とすのだ. 魔王城の入り口を警護するのが任務だ。よろしければ魔王城攻略に協力いただきたい。 카마엘?
파괴의 천사 강림하다. 그게 뭔데 이 십더가. 저쪽이니? 아, 귀찮게 하고 있어. 네가 대천사 카마일이니? 빛의 경전. 네, 이럴 줄 알았다. 저. 그래놓고 54레벨밖에 안 돼. 아기다인 연계파 디아라마. 알았다. 딴딴딴. 후후 다행. 발척뛰기! 바라바라바 은하!
열성군! 자, 됐네. 그래도 넌 죽어. 허우야, 너 근데 약점이 뭐냐? 미안하다, 솔직히 너 왠지 번개일 것 같으니. 어? 너도 잔이었어? 아, 아니구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잠바리온! 아, 쉣끼! 수박 돌게 하네. 악마는 사라졌다. 대천사 카마일 합체가 해방되었다. 그럴걸요? 일체 한 녀석한테 데미지 주는 걸로는 특대 데미지니까. 그럴 거예요. 악마가 딴딴딴. 오잉? 특수 합체가 아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도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씨 여기 아니야. 마왕인가 무식갱인가 또 잡으러 가야지. 자 또 매도서로 우리 주력 애들 얘들은 꾸준히 레벨업을 시켜주고 왔어. 아무튼 모든 악마 기존 악마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좀 디자인 그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뭔가 이제 성실하게 모델링한 애들이랑 대충 모델링한 애들의 게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건 조금. 아 네 안녕하세요. 少年、先ほど大天使率いる部隊をこの城へ潜入した。我らも遅れを取らないよう先へ進むとしよう。テンテンテン。 아, 이건 대체 몇 개까지나 올라나. 설마 루시빠 나오는 거야, 루시빠? 아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초반부에 이벤트 씬에서 루시퍼 나왔었는데. 루시파, 시파, 시파, 시파. 우렁찬 엔진 소리. 야, 우리 말로 하자. 강해 보여서 동료가 되죠. 기습. 네, 안녕하세요. 야, 다시 말해봐. 뒤질 것 같은 건 뒤지는 거고 돈은 돈대로 받는다. 충분하잖아 이 새끼야. 이 정도면 됐을 듯 좋지. 이와 새끼야. 어, 띠봐. 노는 거.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자, 엎드려. 엎드려, 이 개새끼야.
자, 봤다는 내가 직접 친다. 아, 이런. 얘가 이번에 추가한 이두니가 이번에 추가된 애라서 애초에 귀엽게 생겼어요. 얘가. 모델링에 정성을 다한 게 느껴지죠. 물린의 섬이야? 근데 PC판 코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매 때부터. 그래서 이제 곧 PC판도 뭐 아무튼 닌텐도 우선으로 나오긴 했고 이제 초반 독점이긴 한데 이제 곧 나 그 뭐 완전판이 PC판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요즘에 이제 나름 이제 세가 게임들도 PC판 좀 잘 내주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걸 좀 알아가지고 기업이 돈 되면 하는 거지 뭐 이씨. 여기에 뭐 따로 엄청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길은 또 왜 이렇게 만들어놨대. 예전작들은 이제 숨겨진 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되게 빡쳤는데 진짜. 얘가 이름이 누에이였던가? 야, 너도 깝치지 말고 내 동료나 돼. 우호적으로 대한다. 마카를 슬쩍 보여준다. 이 띠바 새끼. 아, 띠바 놈들 진짜. 4시간이야 나 진짜. 아이씨. 말 좀 들어봐. 타오르는 불꽃. 빰빰빠라바람빰빠라 불장난. 불장난 인간이다. 그렇다. 아아 이씨.
아휴, 동료 한번 만들기 드럽게 힘드네 진짜. 떨어지면 개꼴 받겠다. 아이 팔. 알지만 너무 빡두지만 가자! 아, 이거 참 누에 같은 애들 합체시키는 것도 은근히 귀찮으니까. 오르트로스야 꺼져라. 넌 이미 내가 동료로 만든 이상 이제 별 의미가 없어 내 삶에. 알았어? 자, 누에야 제발. 케완 이에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동료. 아이씨. 쉬어. 달 상태에 따라 가지고 애들이 이제 동료가 쉽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가치기 지게를 켠다. 진짜 동료만 아니면 시장. 뚫어져라 쳐다본다. 멋있다. 얼마나 처먹을 생각이야.
아주 내 야마를 돌게 만드는데. 구구한 걸 개뿔. 구구한 새끼가 돈 원하냐? 아, 야마도네 진짜. 왜냐면 악마들이니까요. 악마도 이제 어? 돈 벌어가지고 치킨도 사먹고 이제 맥주도 사마시고 자기 욕망에 충실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럼 이제 쇠주 한잔하면서 돼지 껍데기에 삼겹살 그거 삼겹살도 꼬먹고. 맞아 울어봤어. 아우, 아우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이놈이. 순간 왔던 덴가 싶어가지고 쫄았잖아. 애들아 제발 제발 애들아. 지랄 님 비응을 하는구만 이게. 아유 누에 누에. 아주 개개끼들이야. 아 이 무장석 이거 쓸 일이 없는데. 아이씨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래 안 먹어. 씨 저 맵에 남아있는 게 좀 약간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설마 게임 비용을 하는 게 동료 이 애들을 또 합체하고 이제 키워가지고 더 강한 악마 만들고 막 이런 식이에요.
아니 1층이 아닌데 근데 이거 왜 망원석 1층이야? 어, 계단 올라가고 내려갔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어?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1층이야? 1층일 수가 없잖아. 어,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도미니오?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네. 당당 멀었어. 我らに命じられしは魔王の居場所を探る任務。アブディエル様の期待を裏切ってはなりません。 2층 대회랑 악마 딴딴딴딴딴딴딴딴 유룽이가 또 하나 필요한데 딴딴딴딴딴딴딴 유룽 유룽 유룽이 노래를 한다. 아 그래요? 어 좀만 더 보자. 하긴 근데 이제 그걸 알면 그게 주식이가 주식을 하겠어요. 아니 그게 다 주식으로 돈 벌고 있겠지. 솔까? 어쩔 수 없죠 뭐. 좋은 경험 한번 했다고 생각해야지 별 수 없어요. 오르트로스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오르트로스가 딴딴딴딴딴딴 아마 제가 볼 땐 히드라일걸요? 히드라 지금 것 같은데 초반에 나왔던 보스. 중2의 격려. 파이어 브레스. 포효. 어허. 그래, 사룡 히드라. 드디어 널 만들게 됐구나. 별거 없지만. 딴딴딴딴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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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래, 빙결 약점 그거 하고. 리스토. この悪魔でいいのだな。통째로 듣기. 아, 이거 뭐 합체 좀 하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 순식간에 줄어들어요. 돈이 그래서 좀 항상 모자라요, 게임. 나름 신경 써서 이제 돈을 모으기도 좀 힘들고 사실. 근데 그만큼 얘들 또 레벨이 낮았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DLC로 돈 많이 주는 DLC를 써도 켜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벌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그 맵이 달 바뀔수록 이제 더 그건 있는데. 어드밴티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에헤이. 고참 취향이 특이하시네, 마왕님. 달리는 말 새끼들 이제 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쳐 달리게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보면서 이제 맥주 한 캔 하시려나? 그니까. 뭐 거의 우마무스미 아니야? 아, 아닌가? 그건 아니죠, 네. 우마무스면 함부로 잘못 말했다가 내가 인터넷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게임이니까 조심해야지. 인터넷 공간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증발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죠. 저기요? 뭡니까 이게? 선생님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맨 이쪽이만. 아, 그냥 떨어져서 다시 가라고. 제일 싫어. 내 제일 싫어하는 길 스타일인데. 이럴 때 가차없이 떨어져야 하는 거. 그래도 이제 그나마 표시를 해주긴 하는데 막 썩 안 가본 데는 이거 바닥에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일단 뭐 대충 이제 천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몰록의 허물.
팬덤이 큰 게임이라서 원래 이제 팬덤 큰 건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팬덤이랑 팬덤 큰 거 함부로 건드리면 이제 내 인생이 매우 폭파해질 수가 있어. 그걸 이제 잘 어그로를 잘 끄셔가지고 이제 오히려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열에 한 번, 열에 하나 될까,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백에 천에 하나 될까 말까 하니까 소위 말한 이제 매우 정치적인 소위 말한 인기 많은 컨텐츠를 저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원래 싫어하는 안티들이나 반대파를 결집시켜서 체르노브고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아니요, 전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 없이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고 뭐 살면서 억울을 아예 안 끌어본 건 아니지만 방송을 하면서도